오정태 그놈이 형님하고 제가 지네 집 가방 훔쳤다는 거 다 알면서도 왜 저러고 잠잠한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요. 이게 무슨 소리요? 우리 집 금괴 가방을 사돈이 훔쳐요? 아, 이제 무슨 말씀 하시는지 저는 통 뭔가 잘못 들으신 모양입니다. 아니요, 내가 지금 똑똑히 들었어요. 사돈이 우리 집 금괴 가방을 훔쳤다. 병원에 연락하겠는데요. 놔둬. 예? 너랑 나 지금 여기 없는 거야. 예. 형님. 이 노인 내가 다 알아버렸어. 그러니 입을 닫게 해야지. 넌 오늘 여기 안 왔던 거야. 나도 여기 없었고. 알아들어? 예? 예, 예, 형. 왜? 빨리 나가지 않고! 예, 형. 사장님 아니야? 뭐 급한 일 있으신가? 아버지, 나도 믿기질 않아요. 아, 당신 시계를 저 정태네 사장이 갖고 있었다는데 그 사람이 우리 가방을 훔친 게 아니라니. 아니, 손등에 점도 있는데. 근데 정태는 그 사람이 훔친 게 아니래요. 엄마 뭐해? 그 시계 보니까 아버지 생각나지, 엄마. 야, 근데 할머니 어디 가셨어? 몰라. 난 방에 계신 줄 알았는데. 아, 혹시 캐발에 가신 거 아니야? 그 시계 조 사장님이 가지고 있었다잖아. 그래서 할머니가 조 사장님 만나러 간 거 아니냐고. 우리 가방 훔친 건지 아닌지 확인하려고. 캐발에 이제 전화 좀 해봐. 어, 엄마. 야, 전화 받아봐. 네 동생이 너 찾더라. 그래? 응. 어, 여보세요? 어, 오빠, 혹시 할머니 거기 가셨어? 어, 할머니? 아니, 여기 안 오셨는데 그 할머니는 왜? 집에 안 계셔서. 혹시 조 사장님 만나러 가셨나 확인하려고 전화한 거야. 알았어, 오빠 끊어. 사장님, 대우건설 황 사장님 만나고 오는 거예요? 내가 황 사장님을 왜 만나? 대우건설 가신다고 했잖아요. 아니라니까! 나서 일들 해! 그 할망구는 하필 왜 그때 들어왔어? 만약 그러다 죽으면... 아니야, 난 잘못 없어. 책임 없다고. 형님이 모른 척 하려서 그런 것뿐이니까. 만약 잘못돼도 결국 형님이 그렇게 만든 거라고.